이거 받았어요. 예인아 너도 있어. 어 뭐야? 이거. 어 감사합니다. 어머 나 이거 오늘 아침에도 하고 잤는데. 신연한데? 네. 은근 좋더라고요. 잘 쓰겠습니다. 네, 이것은 카드라. 카페. 어 예쁜데? 카드라 카페 예뻐. 아니 그거가 특히 그죠 예쁘죠. 어 내 뭐 오늘 옷이랑 깔맞춤인데? 그러게 쓰고 해. 아 머리가 돌릴 것 같아.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예뻐요. 예뻐요? 응. 오늘 나도 너랑 똑같이 모자를 쓰고 한번 해봐. 괜찮니? 어 예뻐 예뻐. 헉, 진짜 오늘 딱 깔맞춤이네. 청취율 조사 기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 안 끝났구나. 잘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야? 수요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 네. 수요일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어 이것도 귀엽다. 나 그거 필요했는데 잘 됐다. 뭘? 뭐? 자석. 냉장고의 자석. 어머. 과자야? 자석. 귀여워. 배고프세요? 응? 언제나 배고프지. 잘 됐다. 진짜 필요했는데 사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모자도 너무 예쁘네. 네, 촬영. 언제 쪽에 유행하니? 이거 어디서 했지? 어, 뭐라 그랬어? 그거 영국이 형 거잖아. 아~ 어떻게 알아? 어? 이거 유명하잖아요. 네, 촬영. 용구 오빠 거였구나. 지금 용구 형이랑 같이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나온 거야? 응. 진짜 유명하네. 야 그래도 살아있다. 진짜 살아있네. 그냥 나온 사람은 처음이네. 아 진짜? 용구 형이랑 뭐 하진 않았는데 업적이 나왔네. 나는 퐁퐁퐁 좋아했는데 퐁퐁퐁 아세요? 퐁퐁퐁 알지. 쫄쫄이 옷 입고 나서 퐁퐁퐁퐁퐁퐁퐁 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는 알아. 저 라면 먹고 체해가지고 오늘? 라면 죽을 것 같아. 차슈를 얼마나 넣고 먹었길래? 딱 두 장 두 개밖에 안 들어갔어. 두 개밖에 안 넣었어? 아 그 기본 추가 안 해? 딱히 추가할 생각이 없어. 급하게 먹고 나왔어. 그거는? 만두는? 교자 시켜서 먹었지. 아 맛있겠다. 여덟 개? 네 개? 응. 한 세트. 배달을 시켜 먹은 거라. 라면 배달로 먹으면 어때요, 언니? 근데 그 따로 국물이 따로 와서. 어, 근데 내가 면이 진짜 안 맞나 봐. 근데 그러니까. 나도 라면 먹으면 좀 잘 체해. 어, 나 응. 지금 약간 숨 쉬는 것도 약간 이렇게 해주는 거 알지? 심지어 엄청 막혀가지고. 어, 차. 저도 막혔지. 나? 나 차에서 잠들어서 잘 모르겠네. 어, 오늘 약간 좀 그 스타일인데? 나 초등학교 어? 이거 어디 거야? 이거? 몰라? 얘네 걔잖아. 어 맞아. 얘네 뭐지? 아 댄스클럽이구나. 어 맞아 맞아. 얘네 이름 뭐더라? 타워파크. 어. 타워파크. 맞아요. 너가 산 거 아니야? 선물 받았어. 예쁘다. 나는 근데 사실 얘네를 몰라. 파워포프걸? 그러니까 얘네 너 세대 아니야? 캐릭터는 아는데 얘네가 뭐하는 애들인지 잘 몰라. 너 세대잖아. 또. 몰라. 우리 집이 막 투니버스랑 챔프 이런 게 안 나왔어가지고. 챔프가 뭐야? 그 채널 이름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나는 그거였는데 투니버스랑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챔프일걸? 아니야 챔프 아니야. 여러분 아시면 좀 올려주세요. 챔프 말고. 오빠 뭐 뭔지 몰라요? 투니버스랑. 많이 봤는데. 말고 말고. 애니원? 아니 애니원. 대교 방송? 대교. 재능 교육. 같은 네트워크. 카툰 카툰. 챔프였는데 챔프랑 투니버스 이거 두 개였는데. JEI. 아 아닌데. 재능 TV. 다 아닌데 모르시네 다들. 그 카툰 아, 네트워크 아니야? 그러니까. KBS 1. EBS도 많이 보긴 했지. 아 아닌데. 아 케이블 케이블 아무튼 케이블이야. 어 맞아. 근데 저 애니박스 처음 들어봤어. 애니박스, 애니박스 몰라? 애니맥스. 어 처음 들어봐요. 온게임넷 없어졌어 그 채널이. 까먹었다. 이제 뭔지 알 것 같다고 하시잖아. 옛날에 만화 유선 방송으로 봤는데. EBS에서 항상 그 옛날 애니메이션들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은하철도 999도 다 봤고 빨간머리 앤도 다 봤어요. 그 일요일에 하던 거? 아니 아니요 주중에 해줘요. 주중에 한 7시에서 8시 요 사이에 한 40분 정도 러닝타임으로 한 편을 보여줬었거든요. 퀸이. EBS에서. 뭐라고? 퀸이였나? 그럼 어, 맞는 거 같아요. 퀸이 맞죠 맞죠? 퀸이? 퀸이. 아 생겼어. 퀸이었어. 아 퀸이 맞아. 퀸이. 퀸이? 처음 들어봐. 퀸이? 투니버스 많이 봤는데 나도. 투니버스 개국할 때부터 봤으니까. 되게 오래됐네요. 대부분 채널 개국할 때부터 봤으니까. SBS도 개국할 때부터 봤어. 살아있는 전설이라니까. SBS. 라이브 레전드. 개국할 때부터 봤다고. KBS, MBC, EBS 빼고는 개국할 때부터 본 채널들이 많지. 아 그렇게 얼마 안 됐구나. 그렇지. OCN도 옛날엔 DCN이었어. 어? DCN. OCN이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됐어요? 응. 옛날엔 DCN이었어. 어 뭔가 어색해 DCN. DCN에서 아카데미상을 처음으로 생중계했어. 미국 어... 아카데미상. 그래서 내가 한 번도 그 DCN? 리액션을 한 적이 없는데 DCN. 거기다가 처음으로 항의 한 번 보냈어. 왜요? 응? 왜? 그 수상소감할 때 말 좀 하지 말라고. 진짜. 진행하는 사람들. 진짜 너무한 거. 그때 몇 살이셨는데요, 베디? 고등학생. 아... 응. 어, 약간 성깔이 쓰셨네. 아니 기본 아니야. 저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해 평론가가. 어, 누구셨을까? 배철수 선생님이 그때 하시지 않았습니다. 통역이 아니죠. 통역이 아니라 이제 막 거의 진행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쇼를 하잖아. 뭐 네. 이렇게 아카데미상은 엄청난 쇼 네. 전체가 쇼니까 네. 막 그. 워킹도 하고 막 거기 나와가지고 뮤지컬처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근데 계속 떠드는 거야. 어. 떠드는데 그때만 해도 맥싱이 조금 옛날 스타일이라 막 여기서 마이크를 열면 그쪽 현장은 훅 죽어. 아. 짜증 나는 거야. 이땐 다시 보기 이런 것도 많이 없었을 텐데. 그치. 아 근데 그날 밤에 AFKN에서 영어 버전으로 또 재방을. 해줘. 어, 재방을. 어. 유서 깊은 악플러. 아니 악플을 달지 않고 어. 직접 말로 했지. 악플을 전화. 갈까요? 전화. 한국 최초 악플러네. 10월 27일 금요일. 전화가 아닌가? 오프닝입니다. 천리안에다가 글 달았나? 원. 숙보. 신입의 건배사 해과. 이것만 없으면 MZ세대도 회식 좋아요.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부석순 파이팅해야지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신입이 건배사 해봐 이것만 없으면 MZ세대도 회식 좋아요 였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북적북적하게 즐기는 과거 회식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 새롭게 바뀐 자유로운 분위기의 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요즘 어린 세대 사람들이 전부 회식을 싫어한다. 뭐 이런 건 편견이래요. 뭐 젊은 사람들도 선후배들이랑 어울리는 회식을 좋아하는데 싫은 회식 문화가 바로 건배사라고 합니다. 건배사. 어이 신입이가 건배사 한번 해봐. 이런 분위기를 제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예. 참고로 배텐 회식은 건배사 없습니다. 예. 그냥 먹고 마시고 예. 떠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베텐은 회식 안 한 지 좀 오래됐는데 새로 들어온 신입 이섭이죠. 네, 이섭이 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넉살도 회식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넉살과 이섭 신입이들과 함께하는 회식 아 정예인 씨도 한 번도 안 했네요. 예, 넉살 이섭 예인까지 끼는 회식 빨리 잡아서 회식서를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막내 작가도 새로 왔으니까. 네 명이나. 이건 회식을 당장 해야 되는 분위기네요. 팡연 거의 절반 정도가 신입이네요. 팡연 PD까지. 뭐야 이거. 뭔가 기강이 안 잡혔는데 이게 예, 분위기가 어수선한 게 이것 때문이었군요. 예, MT도 가야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더잡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이제는 퀴즈가 쉽다고 거만해진 모습도 보여주는 재란 자매와 함께 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배틀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생중계가 됩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너 다 빼먹어. 뭐 생각을 못 했어.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죄송해요. 뭐 하셨어요? 아니 프리 선언. 오빠 프리 선언하는 줄 알았어. 바로 넘어간. 미리 찍어놓은 줄 알았네. 뭐야? 아, 내가 한 페이지 더 넘겼구나. 깜짝이야.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 난 당연히 프리 선언하는 줄 알고 멍 때리고 있었지. 진짜 일을 줄여야 되나? 난 벌써 주말에 일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1803님 주유소 알바생입니다. 이제 6일차라 짬은 안 찼지만 점장님이 라디오 틀어두면 주파수 107.7로 맞춰주고 들어요. 그러셔야죠. 그 큰 곳에서 울려 퍼지는 107.7 배성재 10 예, 들락날락 하시는 차에 모두 이렇게 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같은 청취율 조사 기간 잘 부탁드리고요. 9358님 배영 배텐러들에게 포토카드 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배텐러가 만들어준 포토카드인데 이거를 또 배텐러들에게 뿌려라? 일단 저희가 킵하고 있다가 예, 좀 어떻게든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8057님 슬슬 날이 추워지는 게 이러다가 또 크리스마스가 오겠네요. 솔로인 저는 화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올 건 또 옵니다. 예. 왠지 비슷한 문자를 본 것 같네요. 그죠? 8225님 볼링 동호회 갔다가 이제 라디오 들으면서 집에 갑니다. 몸은 지치는데 오늘 점수가 제대로 나와서 기분 좋아요. 배디도 볼링 치시나요? 저희는 MT 가면 볼링을 꼭 치거든요. 예전에 에버리지가 그래도 한 120 정도 나왔는데 요즘은 100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도 띄엄띄엄 치니까.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120? 140 정도 나왔는데. 아니. 비웃는데요?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자강두천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더잡 퀴즈 쇼. 더잡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이제 척하면 딱 출제자의 마음까지 읽는 성장캐 언니 유지혜 씨, 그리고 트롤 역할을 요즘 하면서 끌려다니고 있는 동생 정예인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유지혜 예인입니다. 안녕. 네. 두 분은 두 분이 같이 자라는 때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진짜요? 예. 한 저희... 분이 자랄 땐 한 분이 깡깡이고 한 분이 자라면 또 한 분이 깡깡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 명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는 게 어딘가 싶어요. 얼마 전에 공연 취소돼가지고 약간 주류를 조금 드셨다고 들었는데. 어? 이게 뭐죠? 음주했어요. 음주를 했어요? 음주했어요, 저. 이렇게 행복한 표정 뭐죠? 아, 공연이 하나 취소됐어요? 네네. 아, 저번 주 공연이 이제 무대 문제 때문에 예. 갑자기 취소가 된 거예요. 아, 무슨 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공연이었는데 저번 주. 금, 토가 다 취소됐어요? 네. 와. 한 수요일쯤에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예, 예. 그래가지고 바로. 그러고 보니까 목소리가 약간 아직도 갈려있네요. 약간 갈려있죠. 노래로 인해서 갈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오늘 문제를 잘 풀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도핑하고 왔다? 네. 그래서 눈이 약간. 오늘 눈 돌았어요, 저. 조금 그, 눈이 약간 돌았어요, 진짜. 네, 저 지금 그 충전돼 있거든요. 어허. 알코올로. 심상치 않네요. 예. 이게 바로 유흥 예인이죠. 윌라큐 흥해랏! 어허,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허. 아무튼 제보에 의하면 두 분 땡스타그램 스토리에는 거의 매일 먹는 사진이 올라오던데 음식 사진은 되게 늘 찍는 편인가요? 먹을 때마다 거의 찍는 편이긴 합니다. 약간 기록용이죠. 음식을 찍고. 네. 근데 이제 내가 좀 헤어 메이크업이 돼 있다, 예쁘다 이러면 나도 걸고 찍고. 네, 그렇죠, 그렇죠. 예인 씨 이거는 뭐 찍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육전? 아, 이거는 이제 엘르동이라고 이제 약간 그. 곳곳 동네들을 곳곳이 다니면서 그 맛집도 다니고 약간 예쁜 장소들도 다니고 이런 걸 소개해주는 프로그램 릴스 같은 건데 이제 숏폼 형식의 예예. 이날은 이제 이북 음식을 제가 처음 먹었던 그 장소에 가서 한 번 더 먹고 왔어요. 북한 음식. 그래서 이북 만둣국이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손이 왜 지금 갈고리 손이 돼 있어요? 약간 왜 이런 걸 캡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약간 건가? 설명하는 어떤 제가 설명할 때 손을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정지화면이 아니구나. 네 영상입니다 영상. 네. 알겠습니다. 어우 맛있겠네요. 아 정말 그 속까지 다 뜨끈해지는. 뭐가 네. 달라요? 떡만둣국이랑? 되게 조금 섬섬해요. 훨씬. 그리고 국물이 훨씬 맑고 확실히 약간 평양면도 좀 섬섬한 것처럼 네. 이북 만둣국도 되게 섬섬하더라고요. 날씨가 이제 추워졌는데 만둣국 진짜 맛있을 것 같고 진짜. 어떻게 유지혜 씨는 요즘 날씨에 좀 야매 추해 주신다면 이라고 써있는데 메인 작가가 또 이제 신조어를 하나 썼네요. 야식 메뉴 추천. 야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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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얼마 전에 그 마카오에 가가지고 완탕면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 완탕면 추천하고 싶어요. 뭔가 뜨끈한데 매콤하면서 국물도 되게 진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 만두더라고요. 완탕이. 저는 와 그렇게 맛있는 걸 왜 이제 먹었나 싶을 정도로 안 먹어봤어요? 처음 먹어봤어요. 굉장히 맛있죠. 그래서 예. 뭔가 그거 추천하겠습니다. 예. 완탕면이나 그런 중국 쪽 뭐 이렇게 홍콩식 그런 국을 먹을 때 되게 좋은 건 숟가락이 커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퍼먹을 때 되게 흡족합니다. 예. 그래서 배디는 입이 또 크니까 입안 가득.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만두나 그 딤섬 고기 덩어리 같은 거를 이렇게 한껏 떠서 먹을 수 있잖아요. 아 너무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예. 자, 국자 같은 느낌의. 자, 두 분 앞으로 온 문자. 7734님. 지연이 요새 바빠서 브이로그 편집할 시간 없다고 하던데. 이 얘기는 맨날 오지 않나요? 네네. 네. 그러니까요. 다음 업로드 일정 공개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업로드가 8월이던데.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진짜 요즘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연도 안에 하나 올려보도록 할게요. 개점 휴업 브이로그 소식을 왜 매번 저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종된 거를 계속 여기서 이렇게 홍보해주고 그러니까. 있어요. 네네. 이거 뭐 홍보의 효과도 없고 네. 홍보 보람도 없고. 아 이번 연도 그러니까 두 개 정도 올릴 게 더 있는데. 그래요? 아직 두 개 둘 다 편집 못 해가지고. 예. 누가 자꾸 문자로 물어보는 거야? 되게 보고 싶으신가 봐요. 예. 예인 씨도 업로드가 마지막이 9월이던데. 네. 저는 곧 나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아 그래요? 네. 마침 오늘 아침에 그 편집된 영상이 왔어요 저에게. 마침. 아. 그래서 확인하고 언제 올라가나요? 이번 주 금요일 정도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한참 뭐 이거는 뭐 스포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 리빙 제품들에 빠져가지고 그 막 잠옷을 막 몇십만 원어치 사고. 예? 막 로브 막 이런 미쳤어, 거 미쳤어 미쳤어 이걸 막 이랬었어요 제가 어. 그래서 그 산 거를 산 김에 좀 컨텐츠를 찍어볼까 하고 몇 개만 좀 갖고 와서 이제 영상을 찍었었는데 제 고개 머리가 짧을 때 찍었는데 이만큼 자란 지금에서야 나옵니다. 아마 이렇게 오래 걸린다니까 시간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거네요. 그 올해 초에 예인이를 볼 수 있어요. 작년이 아니고 올해 초에 예인이를 이번 주 금요일에 볼 수 있습니다. 2023년은 맞죠? 네 그럼요 그럼요 한 2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울 느낌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네. 하울 영상이죠. 하울 예. 영상. 자, 이차연님. 예인 누나 웹드라마에서 차분한 연기하는 걸 보니 어색하면서도 재밌더라고요. 저도 신입사원이라 같은 신입인데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제가 그 지금 힙지로 직장인이라는 웹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찍고 있다고요?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재가 되고 있어요. 연재? 딕향인. 아, 지금 업로드가 되고 네, 있어요? 네네네. 딕향인. 네. 지금 올라가고 오. 있습니다. 거의 신입사원으로 나와요. 힙지로 딕 디앙인? 맞습니다. 오. 네. 그럼 몇 회까지 나왔어요? 지금 4회 정도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코미디이면서도 막판에 약간 좀 되게 미스테리한 인물로 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베디 몰아보실 거니까 안 보셨을 테고. 몰아봐야죠. 네. 몇 회까지 나옵니까? 총 7회. 7회. 곧 끝나겠네요. 네. 그러니까 곧 정주행 한번 해주시고 제시도 정주행 한번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예인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성재현 금시초분이라고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번에 생방송 때도 홍보했잖아요. 네. 베디랑 같이 그랬나요? 아니 뭐 이제 베디한테 기대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심지어 오프닝 때 했다고 맞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일 좀 줄여야겠네요. 네. 네. 자 어쨌든 마케팅팀 사원이라는 전혀 다른 직종을 연기하는 건 어떤지. 아 사실 근데 저로서 되게 많이 연기했던 그 작품이라 예. 그냥 아이돌이었던 제가 신입사원이 된 거라 음흠. 그냥 저처럼 했어요. 음흠. 그냥 저처럼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뭐 재밌으면 재밌는 대로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건 몰아보지 않고 당장 보겠습니다. 아, 좀 미안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요즘 조금 볼 게 부족해가지고 또. 아 근데 네. 일도 많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근데 오히려 틈틈이 이동 중에 지혜 씨? 네네. 죄송한데 그 제가 아는 할머니가 하는 행동이거든요. 뭐 하셨어요? 아니 제가 두개골 때리기. 오늘 근육 때리는 게 아니라 골 때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골을 이렇게. 아 여기 뒤쪽. 네. 아 오늘 제가 라면을 이 직전에 먹고 왔는데 체를 해가지고 약간 너무 멀미도 나고 해가지고 죄송해요. 그거 진짜 그 마을회관 할머니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네. 이게 아니요. 그 근육을 때리는 분들은 좀 있는데 그 이 뼈 부분을 때리는 분들이 이제 아, 제가 진정한 골대녀입니다. 어떻게 손 따요? 아, 손이라도 따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어떡하냐? 바늘 없나요, 바늘? 진짜 죽을 것 같은데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손 따는 건 없나요? 제가 중간에 왜 없지? 골을 좀 뭐 다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무 베개 같은 거 이제 목 뒤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시원하죠. 제가 이해 좀 근데 지금 이 정도면 손을 지금 따는 게 아 진짜 괜찮습니다.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소화제? 아 소화제 먹었어요. 그 진짜 아주 잘 되네요. 너무 힘들면 중간에 말씀해 주세요. 네네. 골 때려드릴게요. 네네. 네. 조라에몽 왜 바늘 없냐고. 예. 화타가 두 개 골을 쪼개줘야 된다. 자, 아무튼, 제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그 이동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의외로 컨텐츠는 또
잘 볼 수 있어요. 아, 예, 네. 대기하거나 이럴 때.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봐주세요. 힙지로 띠앙이. 맞습니다. 힙지로에 또 맛있는 게 많죠. 아, 네네네. 그쵸. 맛있는 게 많죠. 그건 몰라요? 밖에서 밥은 안 먹어. 현지에서 그 로케이션 한 거 아니에요? 로케이션은 딱 한 군데였어요. 그 회사 안에서만 찍었습니다. 네. 아쉽네요. 자, 오늘의 코너를 두 분이 소개해 주시죠. 네, 더잡 퀴즈쇼. 세상의 잡담 퀴즈를 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둘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도 오늘 지혜 언니 말 다 끊어먹지. 저희들이 풀면 좋은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수분크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오늘 예인이만 정상인데 술 마시고 와가지고 저 지금 완전 정상인. 제가 한숨을 좀 쉬어도 좀만 이해해 주세요. 이게 제가 쉬고 싶어서 쉬는 한숨이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진짜 지금 괜히 타이밍 놓치면 며칠 그럴 수도 있어. 매니저님한테 손 따는 거 한번 여쭤봐요. 괜찮아요. 할명수, 할명수. 그러면. 그래, 그런 거라도 먹으면 좀 나을 것 같아. 제가 진짜 오타이산 먹었어요. 먹었어? 오타이산. 괜찮아. 오타이산은 소화제. 그냥 소화제잖아. 할명수 같은 걸로 한번.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아까보다. 진짜 네? 아까 딱 차에서 내렸을 때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 그거 아니야. 근데 진짜 괜찮아졌어. 원래 얼굴이 하얘니까 잘 모르겠다. 얼마나 하얘지. 이거 당연히 한 세 개 갖고 다닐 줄 알았는데. 집에 있어, 집에. 어? 집에 있다고? 이거 보면 예인이랑 고깃집을 갔는데 제가 제대로 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고깃집 오마카세였거든요. 예인이랑 갔는데 그 고기 구워주시는 분이 갑자기 외국 분이셨는데 그 아이폰 충전기 있죠. 그 줄로 언니 팔을 똘똘똘 감아가지고. 하셨어요. 손 따줬어요. 열 손가락 고기 구워주시고 열 손가락을 다 따줬다고? 엄청 스윗하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그 너무 웃겨서 영상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안 올려 근데? 아, 이게 내년에 올릴 거야? 몰골이 언니 진짜 너무 아파서 고기 먹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죄송한데 진짜 못 먹겠다 했더니 고기 이거 사장님이 오셔서 드셔야 한다 하면서 아이폰 줄로 팔을 똘똘 감고 열 손가락 다 따니까 진짜 괜찮았어. 얼굴이 뭐 어떻다. 얼굴이 노랗게 질려가지고 그런 게 재밌는 거야. 원래 본 얼굴이 어떤지 사람들 알잖아 어차피. 근데 손 따고 괜찮아서 구워놓은 고기 다 먹었어요. 예인이 것까지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거 아니야. 그게 콘텐츠지. 아니 근데 손도 그럼 오마카세로 딴 거야? 직접 이렇게 하나씩 한땀한땀. 저 진짜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괜찮아지니까 웃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손 따고 폭식이면 꿀잼이잖아. 콘텐츠로 찍어놨었어야 되는데. 정돈된 콘텐츠만 올리면 노잼이지. 올려보도록 한번 잘 잘라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갈게. 자, 첫 번째 문제는 한강라면님이 출제해 주셨습니다. 선물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릴게요. 매년 10월이면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올해도 모두 끝났습니다. 노벨상은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과학자가 기술자의 유언으로 노벨상은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과학자이자 기술자의 유언으로 만들어진 상으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인데요. 문학, 화학, 물리학, 생리학 또는 의학, 평화, 경제학 이렇게 6개 부문에 대한 수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이 사람이 발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 너무 잘 맞춘다고 너무 어렵게 냈잖아. 갑자기 난이도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실. 노벨상 얘기할 때마다 이 알프레드 노벨이 항상 소환이 되고 왜냐면 이 노벨상의 기원같이 원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발명한 거는 의외로 이거다 뭐 이러면서 아 의외의 어떤 발명품이에요? 그렇죠. 어? 이거야? 뭐 이렇게 되는 아, 포스트잇 막 이런 거? 그건 제품 이름이죠? 포스트잇도 뭐 다른 뭐 붙임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어쨌든 발명품 이런 거잖아요. 붙이는 쪽지 뭐 이런 식으로? 붙임 쪽지 네, 끈끈이 네. 쪽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뭐지? 자, 주관식으로 한 번에 맞히면 2,000원, 못 맞히면 객관식으로 넘어가서 1,000원입니다. 아, 라디오 이런 거 발명했나? 라디오 괜찮다. 라디오 한번 갈까? 라디오? 야, 조금 힌트 조금만 주세요. 주관식 어떻게든 해볼게요. 굉장히 유용한데 네. 위험하기도 합니다. 유용한데 위험해요? 칼? 뭔가 중독되는구나. 칼 이런 건가? 술 아니에요. 칼을 발명했다. 아, 칼은 근데 석기 시대에 발명되지 않았을까요? 뭐 그 이후에 뭐 신석기 뭐 그런 쪽 철기 시대. 이 사람 네. 발명한 것 과학자이다 기술자. 가만 있어봐. 이 전기톱? 전기톱. 몇 년도예요? 이분이 발명한 이거가? 그건 모르겠는데요. 가위? 저도. 가위가 뭔가 어느 정도의 그때인지를 알아야. 그거는 알려줘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뭐 그렇게 먼 옛날은 아니에요. 아, 예. 아 텔레비전 이런 건가? 위험하진 않잖아. 연도 한 20세기인가요? 19세기인가요? 1866년이니까 19세기네요. 네. 되게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저때부터가 이제 인류가 조금씩 이제 기술을 예, 개발하기 시작한 때니까 뭔가 어떤 19세기 말이네요. 그죠? 가위 아닐까? 가위는 그 전부터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보통 칼이나 그런 거나 썼지 가위는 많이 안 썼을 거 아니야. 그런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위는 아니에요. 표정 너무 킹받아. 가위는 아니에요. 너무 킹받아. 가위는 그거보다 훨씬 옛날에. 아 그래요? 예, 인류가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예. 킹받아. 가위는 아니에요. 아 가위 표쳐드립니다. 그 뭐 전자 제품 같은 건가요? 19세기에 전자 제품을 그럴 수는 없지 않나? 그래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때? 전기 EBS 내어 프로그램 진행했는데 전기가 언제 나왔지? 에디슨이 만든 게 몇 년도입니까? 테슬라가 만든 게. 20세기 전인가요? 19세기인가? 전구잖아. 뭘 물어봤죠? 전자제품 류인지를 여쭤봤습니다. 아니지. 전자제품일 리가 없지. 아닌가 보네. 어떻게 맞춰? 이 세상에 물건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모르는 거야, 우린 이거. 하나 해볼까? 뭐로 할까? 하나 찍어주세요. 텔레비전. 텔레비전 말도 안 되는 거야. 텔레비전 해볼까? 아니면... 전자제품은 아닌 것 같아. 아니면 그러면... 왜냐면 텔레비전은 우리 엄마 아빠 시대 때 맨 처음에 나온 거 아니야? 텔레비전은 너무 최근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 왜냐면 노벨이 19세기 뿐인데 19세기 말 뿐인데 그러니까. 텔레비전은 참고로 제가 아기 때 컬러 TV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흑백 TV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전에 뭐 한 1960, 70년대에 나왔겠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때 그리고 검정 고무신 보면 텔레비전 모여서 보잖아. 맞아. 세숫대야 이런 건가? 세숫대야. 세숫대야를 인류가 무려 2000년을 못 썼을까요? 아 모르겠습니다. 패스할게요. 손으로 했다. 패스한다. 하나 찍어주세요. 수세식 변기. 아니야. 말도 안 돼. 수세식 변기. 그건 뭐 사실 아니 푸세식이 아니라 수세식 변기. 근데 위험하다. 유용하지만 왜 위험하죠? 뭔가 더러워서. 푸세식은 위험하지만 수세식 왜 위험하죠? 아 그렇죠. 왜냐면 역류하나 막. 아 역류하니까. 역류할 수도 있으니까. 막힐 수 있으니까. 위험한 거. 자. 뚜벅뽕 이런 건가? 벌써 고장났네? 아닙니다. 벌써 고장났어. 아닌가? 다행이다. 자, 객관식으로 넘어갑니다. 네. 1번 신용카드.
2번 볼펜, 3번 인슐린 당뇨병 치료제, 4번 냉장고, 5번 다이너마이트. 정답! 위험한 건 다이너마이트밖에 없잖아. 신용카드도 위험할 수 있죠. 신용카드 잘못 쓰면, 1866년에? 저 잘못 쓰면 파산하죠. 근데 생각났어요. 다이너마이트예요. 생각났어요? 보니까 생각났어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예요? 네. BTS? 다이너마이트!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가요? 네, 네. 봤어요, 어디선가. 아, 대단한 사람이네. 그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건 좀 거저 맞췄다. 그렇죠. 인정, 인정. 노벨 하면 다이너마이트가 사실은 좀 그렇게 떠올라요, 바로. 주관식으로 맞췄으면 더 좋으셨을 텐데. 사실 쉽게 보니, 드린 겁니다. 보니까 생각났어요. 예. 다이너마이트 폭탄인가요? 그렇죠. 그쵸. 그럼 폭탄이라고 했어도 맞았어요? 아니요. 폭탄은 원자 폭탄도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이게 왜 유용해요? 폭약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뭐 광산 불을, 이런 것도 그렇죠. 뚫고. 광산을 뚫거나 아, 그럴 때 유용하다. 예, 터널을 뚫거나 할 때 필요하죠. 오 예스. 오 알코올의 힘이 벌써부터 나오네요. 장난 아니죠. 알코올이 연료야.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되나 봐요. 자 BTS 다이너마이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오오오 나나나나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나나나 헤이. 근데 이걸 전쟁 무기로 쓰는 걸 보고 절망을 느꼈다. 아 여기 이거 노벨 광산에서 유용하게 쓰라고 만들어서 떼돈을 벌었는데 노벨씨가? 그래서 자신의 유산으로 인류에게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노벨상을 만들라고 유언을 남기고 아 돌아가신 거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 매주 예측할 수 없는 실력으로 웃음 주는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더잡 퀴즈쇼 다음 문제 나갑니다. 2번 문제는 환장의 커플님이 출제하셨고요. 수분크림 세트 드립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혈액형 성격설 관련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10명 중 6명은 혈액형 성격설을 믿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혈액형 성격설을 믿는 사람 중 36%는 애인을 사귀거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혈액형을 고려하는 게 좋다라고 답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혈액형 성격설을 믿는 사람들이 선호한 혈액형을 순서대로 자 그렇다면 이 혈액형 성격설을 믿는 사람들이 선호한 혈액형의 순서대로 네 개의 혈액형을 배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관식입니다.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 무조건 O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이 성격서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격이 제일 좋아로 이렇게 나열한 어떤 순서를 맞추면 되는 거죠. 나는 항상 느낀 건데 O형은 항상 늘 믿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O형을 할게. 왜냐면 O형은 항상 얘기하시는 게 아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내 주변에 있었던 O형들은 O형은 모든 피를 다 합쳐서 있는 ABO라고 하잖아. 그래서 모든 피를 다 합쳐서 성격이 아주 좋아. 근데 항상 자기들 O형은 늘 좋대. 그러면서 나머지들은 단점을 말해. 나는 단점이 없고 O형들은 단점이 없다. 배디성 그 뭐예요? 혈액형이 뭐예요? 저 B형이요. 아 B형이세요? A형이잖아요. B형인데요. 진짜요? 네. AB형 같아요. 왜요? 무슨 얘기죠? 약간 안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좋은 뜻, 좋은 저는 뜻. AB형이 안 좋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왠지 예인 씨가 저한테 얘기한 건 안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O형 분들이 성격이 좋다, 이렇게 좀 두루두루 그냥 잘 지내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죠, 뭔가. O형, B형, B. 너가 B형이잖아. 네. 넌 믿어? 저는 아예 안 믿지만. 저는 전혀 혈액형을 믿지 않아요. 뭔가 O, B, A, A, B일 것 같은데. 나는 O, A, B, A, B일 것 같아. 왜냐면 나는 A형이긴 하거든? 네. 근데 안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믿고 있거든? 이게 믿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믿는 사람들이 이 혈액형이 좋더라는 순서를 맞추는 거예요. 아니야.
이 혈액형 성격서를 믿는 사람들이 선호한 혈액형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이 선호한 혈액형을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아. 예. 그러니까 혈액형 성격서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혈액형 성격서를 믿는 사람들이 난 이 혈액형이 좋아 라고 대답하는 그 선호한 네. 혈액형 성격 좋다는 혈액형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거요. 그래서 O형은 좀 두루두루 성격 좋다고 하니까 오 그래서 그 다음에 B는 약간 활발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B형이 좀 말도 많고 사람 좋아하고 약간 MFP 같은 걸 B형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당신 B형이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릴 때부터 B형 그래서 전 사람들이 저를 B형으로 맞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밑에 거 가겠습니다. 오케이. OAB, AB.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또 AB도 성격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AB는 약간 사이코패스다. 이런 말이 많았죠. 약간 특이하다, 특이하다. 이것은 그 한간에 떠도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저의 의견이 것을 아닙니다. 반드시 깔아주세요. 그러니까 논란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특이하다. 약간 AB형은 뭐 아니면 도다. 약간 이런. 대태의 공식 입장 아닙니다. 예인의 생각이에요. 예인의 생각도 아니고 지혜의 생각도 아니고 떠도는 그런 얘기들이 떠도는 있더라. 속설, 속설. 예. 속설. 네, 그런 말이 있더라. AB는 약간 좀 뭐 아니면 도다. 약간 제가 그래 조금 보여요? 제가 그래 보여요? 돈 사람들이 많다. 약간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AB형이. 그만해. 약간 대디는 눈이 돌아있어요. 눈이요? 속을 모르겠는 무서운 느낌. 사이코패스. 그게 왜 돈... 약간, 사이코패스. 약간 대디는 탁한 눈의 광인. 약간 이런 흐린 느낌. 눈의 광인? 아 흐린 눈. 그치 아니, 흐린 눈. 탁한 눈. 탁한 눈? 약간 뱀눈이에요. 조그만 뱀눈이라고요? 눈이 쬐끄만데 뱀눈이 20자거든요. 눈이 쬐끄만데 뱀눈인 게. 눈이 쬐끄만데 뱀눈. 이 쿨 보이스에 가려진 뱀눈이 있다니까요. 쿨 보이스에 가려진 뱀눈이라고요? 이게 목소리가 너무 그 사랑스러우니까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청취분들은 이 목소리에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저희는 매주 베디를 가까이서 보잖아요. 예, 예. 되게 흐리고 작고 이렇게 좁은데 뱀눈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가지고 약간 그 이거에 속아서 가까이 왔다가는 잡아먹힌다. 네, 그쵸, 그쵸. 아, 나의 독에 취한다. AB형. B형이라고! 다시 검사해봐요. 뭘 다시 검사해? 요즘에 혈액형 바뀌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혈액형 왜 바뀌어요? 왜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아니라 애초에 잘못 검사된 MBTI가 거죠. MBTI가 바뀔 수 있지만 혈액형은 안 바뀌어요. 정정할게요. 바뀐다는 게 아니라 잘못 그게 돼가지고 평생을 B형으로 살다가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혈액형을 잘못 검사할 수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런 건 한 번만 한 사람이고 저는 워낙 헌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지금까지 베디가 A형으로 알고 있었지? 그냥 저한테 관심이 없었던 아니에요. 베디가 A형이라 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죠. 아니에요. 예. 그러면 OPAB 가볼까? OPAB? 응. 너가 그렇게 근데 사실 A형들은 소심하지 않아요. 예? 소심하지 않잖아, 생각보다. 그죠, 그죠. 약간 나 A형 분들이랑 저는 성격이 좀 잘 맞거든요. 저는 B형이랑 되게 잘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약간 A형 혈액형을 믿네요, 그럼 두 분 다. 안 믿는데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네.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근데 A형 순서나 정하시죠? 네. 순서 정하고 후 토크 할까요? 근데 사실 다 모든 혈액형이 좋죠. 다 우리 인류에 우리 다 같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그 혈액형으로 막 사람 이렇게 나누고 막 재단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저 믿고 하나만 가보면 안 돼요? O A B A B. 그래. O A B A B로 가겠습니다. O A B O A B A B. 요 순서로 주관식. 네네. 이것은 주관식 그냥 문제이기 때문에 천 원입니다. 네네. 네. 다행이다. A형이 성격이 좋다니까요. 네? A형이 성격이 좋다니까요. 고분고분해서 그래요. 제가 물 한 번만. 자, 어쨌든 말을 많이 하셨네요. 선호하는 통합 순위, 선호되는 순위가 O형이 거의 절반, 49%였고요. 그 다음이 A형이 20%에 가까운 19%, 3위가 B형 12%, 그리고 4위가 AB형 6%였고요. 네. 특별히 없다라고 대답한 게 14%였습니다. 저는 5위에 해당하네요. 특별히 없다? 네네. 아, 성격서를 믿지 않으니까 저는 여기에 아예 해당이 안 되는군요. 그쵸. 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죠. 왜냐면 저는. 두 분은 매우 강한 신봉자.
저는 그 약간 주변 생활 환경이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뭘요? 성격을. 아니에요. 그냥 두 분은 피는 못 속여요. 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믿는 분들이에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여기에 너무 몰입해서 맞추다 보니까 맞아. 옛날에 그 들었던 얘기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 맹신이에요 두 분은? A형은 소심하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까지 속설이에요. 아니 두 분은 거의 혈맹. 우리들은 저, 그래서 잘 맞아. 저는 근데 안 믿거든요. 근데 그건 믿어요. 뭐요? A형이랑 B형은 잘 맞는다. 아. A, B형은? 사이코패스. 배텐 공식 입장 아닙니다. 예. 자, 그러면 혈액형이랑 MBTI는 어떻다고 보세요? 전 MBTI는 진짜 안 믿어. 안 믿어요? 네. 왜요? 근데 그건 믿어요. T, F. 그냥 믿는다고 해요. 아니, 전 근데 진짜 안 믿거든요. 베디는 믿어요? MBTI? 뭘요? MBTI요? 네. MBTI는 자가 질문이잖아요. 자가 답변이잖아요. 그쵸. 자기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남이 해줘야 맞는다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맞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가 진단이잖아요. 네. 근데 자가 진단이라서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걸 택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남이 해줘야 된대요. MBTI는. 근데 그거 이제 자기가 객관적으로 해야죠. 네. 그럼 틀리는 거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느냐. 이거에 대한 거고.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해서 인프제. F호소인이잖아요. 아니요. 네? 네? F호소인이잖아요. 아, 인프제. 제 주변에 F호소인들 몇 명 있거든요. 네, 맞아요. 누구야? 그 저희 안무쌤 그 아추랑 이런 거 다 짜주신 안무쌤이 있는데 누가 봐도 극티거든요. 진짜 티죠. 아픈 거 인정 절대 못하고 아파도 일단 해라. F야? 근데 자꾸 자기 F라고 하셔서 F호소인 킥킥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F 중에 정말 자기의 감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생활할 때만 T의 갑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T의 갑옷을 입고 사회생활 하다가 집에 가면 F가 돼요. 그런 분들은 있죠. 근데 배딘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 할 땐 T로 하고 자기는 F 이 말 아니에요? 저는 차에 타거나 제 방에 들어가면 F가 됩니다. 저랑 정말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 F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T인 거고 스스로는 F인 거잖아요. 내로남불, 전형적인 내로남불 스타일. 저랑 아주 친한 사람들은 제가 F란 걸 알아요. 그쵸, 전형적인 내로남불 스타일. 저랑 아주 친한 사람들 압니다. 아주 친한 사람들 있어요? 그럼요. 가족 말고? 네? 가족이랑 별로 친하지 않아요. 가족한테 T? 네? 가족은, 가족은 사회생활 한 사람들보다 더 T.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렇고요. 별자리 안 믿죠? 별자리는 살짝 믿는 것 같아요. 또 무슨 소리예요? 되게 올드하게 가네요. 별자리는 살짝 왜냐면 예인이랑 저랑 같은 별자리거든요. 아 쌍둥이 자리. 그래서 잘 맞나 봐요. 쌍둥이 자리 특징 뭐예요? 저 그건 아예 몰라요. 별자리는 뭐가 뭔지 아예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좋고 활발하고 예쁘고 재능 있고 그냥 지혜 씨는 좋은 것만 다 일단 건져내네요. 맞아요. 건데기 건져내듯이. 자 다음 문제 3번입니다. 알바 친구님이 출제하셨습니다. 수분크림 세트 선물이고요. 알바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알바생 10명 중에 8명은 사장님에게 잘 보이고 사장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나만의 필살기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알바생들이 뽑은 자신의 최고 알바 필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탁월한 업무 능력, 2번 특유의 친화력과 넉살, 3번 철저한 인사성, 4번 일찍 출근 늦게 퇴근, 5번 빠른 눈치 코치. 저는 개인적으로 일찍 출근, 늦게 퇴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사장님은 계속 같이 있지 않고 첫 결과와 시작과 결과를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늦게 퇴근하면 괜히 많이 일한 것 같고 뭔가 사장님 제가 문 닫고 갈게요 하면 진짜 뭔가 열심히 하는 알바생 같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찍 출근, 늦게 퇴근이지 않을까. 저는 제가 알바생이면 절대 일찍 출근 안 하고 절대 늦게 퇴근 안 해요. 그죠? 저도 그렇죠. 늦게 출근해서 일찍 퇴근한다고요? 그냥 정시에 출근해서 조금 빨리 퇴근하겠죠? 누구 맘대로요? 그냥 쓱 이렇게. 쓱? 응. 퇴근이라는 건 허락받고 퇴근해야 되잖아요. 저 알바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네.
알바라는 건 들어가라고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약간 네. 그냥 다음 타자 오면은 그냥 바톤 터치해서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장이 있는 가게면은 이제 사장님한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야죠. 다음 알바가 그럼 늦게 퇴근까지는 안 되지만 저는 정시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할 것 같거든요. 이 국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신 다른 사람들이 만약 일찍 출근 늦게 퇴근하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 그러니까 그게 필살기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알바생들이 진짜 나도 알바를 사실 안 해봤어. 나만 써가지고 알바 안 해봤죠? 네. 저는 알바를 많이 해봤거든요. 어떤가요? 뭘 어떤가요?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알바생들이 존재하나요? 아니요, 사실 정시 출근해서 정시 퇴근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저 때는 그 지금처럼 칼 같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뒤에 다음 알바가 안 온다 그리고 제가 이제 퇴근한 다음에는 사장님이 혼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손님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조금 남아서 이렇게 도와주고 뭐 그런 건 있었죠. 근데 막 난 예능이래 웹드라마 같은 거 보면 네.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야 너가 미리 좀 나와서 얘 좀 알려줘 막 이런 거 하면 괜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런 거 같아가지고 나는 일찍 출근 늦게 퇴근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떤 거 같아 그러면 여기서? 저는 알바를 웹드로 배웠어요? 네 맞아요. 빅땡인에서 혹시 뭐 신입사원 필살기 없나요? 그러네. 이제 선배님들한테 딱 저는 업무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 극 중에서 업무 능력이 좋기 때문에 막 컴퓨터 자격증, 막 MOS 이런 거 다 따놓은 그런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자격증 부자로. 아, 술 상무 아니고? 술 상무 아니고. 네, 술 말아주는 상무 아니고. 그 딱 그 업무 능력이 이미 패치가 장착된 채로 딱 들어가가지고 딱 선배님들이 뭐 시키면 탁탁탁. 능력자예요? 그쵸.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사내연애 해요? 사내연애 안 합니다. 러브라인 없습니다. 플러팅도 안 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저 그런 거 할 줄 모릅니다. 뭔 재미로 보는 드라마예요, 그러면? 볼만한 포인트가 뭐예요? 볼만한 포인트는 뭐냐면 반전이 있어요. 먹방이 있어요? 먹방 없습니다. 뭐예요 그럼?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는 거죠? 뭘 보면 되냐면 제가 거기서 몰래 뭘 해요. 호러 있어요? 호러? 호러가 아니고 스릴 약간 그 스릴? 스릴이 있어요. 스릴. 마지막에 제가 약간 미스테리. 미스테리. 그러니까 뭐 약간 그 사원이 사실은 뒤에 야근을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야근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딴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졌어. 뭐 아, 딴짓 한다고요? 딴짓. 근데 그 딴짓이 막 게임하고 이런 딴짓이 아니라 다른 몰래 뭔가를 제가 꾸미고 있어요. 이 회사 안에서. 그겁니다. 살인사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다. 알겠습니다. 네. 러브라인도 없다? 저는 러브라인 있는... 찍었구나. 네, 아무튼 자, 알바입니다 이거는. 네. 웹드로 배운 알바라 그랬죠? 웹드로 배운 알바에선 4번. 가능성 있다 생각해요. 근데 이 빠른 눈치 코치도 약간. 근데 저는 약간 요런 딱 어떤 그 진짜로 업무 관련된 느낌보다는 약간 요즘 친구들은 좀 되게 사근사근하고 좀 말도 잘하고 약간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어필했을 것 같아요. 요즘 MZ 친구들은. 나만의 필살기? 저는 눈웃음이 예쁩니다. 막 이런 거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 특유의 친화력과 넉살이라는 거잖아, 너가 말하는 거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일을 진짜 못해. 그럼 그게 필살기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 아무리 웃으면 뭐해. 일을 막 서빙하는데 다 깨먹. 그럼 뭐 잘리겠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면접할 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만의 필살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알바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필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러니까 본인이 면접할 때 사장님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바인데 자기가 알바생인데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 저는 그래도 이거는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한 답변을 한 거죠. 2번 아니면 5번일 것 같습니다. 5번 가볼까요 그러면? 그래요 좋습니다. 빠른 눈치 코치? 네. 힌트? 힌트요? 안 주셨어요. 아하. 힌트. 힌트 주세요. 아이돌 할 때는 뭐가 제일 좀 중요하다고 그러나요?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5번. 5번. 500원? 2번인가 보다. 아이돌이 눈치가 좋아야 돼요? 눈치? 저는 눈치 없어서 좀 힘들었거든요. 제일 먼저 듣는 얘기가 뭡니까? 인사 잘해라.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인사다. 인사다. 3번. 3번이다. 우린 인사 진짜 열심히 했어. 그치? 인사 열심히 했죠. 아, 저희는 진짜 인사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인사가 만사. 예, 인사성. 아, 그쵸. 인사 기분 좋게 그럼. 하면 기분 좋아요, 진짜. 맞아요. 네. 우린 인사할 때 기분 좋게 했나? 저희 기계적으로 했는데 되게. 기계적으로 해도 기분 좋아요. 그쵸, 그쵸. 네. 저희 엄마가 맞아 그러셨어요. 인사만 잘해도 사람들한테 예쁨 받는다고. 그치, 그치. 맞아요. 인사. 모든 또 방송국 들어올 때 모든 사람에게 인사해라. 저도 신입사원으로 KBS 들어갈 때 들었던 얘기가 그겁니다. 모든 방송에서 보이는 누구에게나 인사해라. 맞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근데 저희는 또 심지어 8명이 다 같이 맞춰서 했어요. 근데, 맞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인사를 똑바로 안 맞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걸러서 하게 됐어요. 아, 인사 잘 받아주는 사람들한테 안 맞는 사람들 좀 기억을 했다가 아, 다음에 안 하고 쟤한테 안 해도 되겠구나. 어차피 안 받아주니까. 네? 어차피 네. 안 받아주니까. 목이 뻣뻣하네. 이러고. 그분들 아직 다 활동하고 계신가요? 모르죠. 자, 그렇고요. 자, 그리고 그럼 이거 500원 줘야 되나? 10원? 500원. 500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나갑니다. 이번 문제는 요요유 흥성재님이 출제해 주셨습니다. 수분크림 세트 보내드리고요. 현역 국군 장병들에게 군 보급품 54개 품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 1위를 차지한 이 보급품은 장병들이 전역할 때 챙겨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국군 장병들에게 인기가 많은 보급품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 저 슬리퍼인 것 같은데? 1번 방상내피 깔깔이 2번 하계 춘계 추계 운동복 3번 모포 4번 슬리퍼 5번 드로즈 팬티 모포가 뭐예요? 모포는 이제 담요 같은 거 제 기억으로는 슬리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슬리퍼 진짜 편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뭔가 사다 준 줄까 봐 이랬었어요. 저는 뭔가 깔깔이 아니면 운동복 같은 게 왜냐면 가끔 지나가다가 사람들 보면 그 반팔티 같은 거 많이 입고 있잖아요. 아미 써 있는 거. 아미. 로카 써져 있는 거. 그런 거 보면 아 되게 편해서 많이들 가지고 나오는구나 싶어가지고 뭔가 참고로 그건 싸제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 네? 그러니까 군대에서 보급품이라기보다 이제 밖에서 사는 아 진짜요? 네. 왜 사지? 나 믿고 한번 슬리퍼 가보실래요? 아 슬리퍼 그래? 네 4번 슬리퍼 슬리퍼? 네 군인 친구들이 많아요? 군인 친구들 많죠 예인이 나이 때는 많죠 아 그러네요 네네 진짜 와, 편하대? 알콜 도핑 이거 무섭네 친구들이 슬리퍼가 너무 편하다고 저 사다 줄까? 이랬었어요. 군 슬리퍼를? 군 슬리퍼. 어. 근데 그리고 저 아까 팬티랑 예. 그런 건 골드백이 싫어했고 그 슬리퍼는 진짜 편하다고 사다 줄까?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군인들은 그럼 팬티를 다 같은 걸 입어요? 그 팬티 있대요. 군인들 입는 팬티. 거기서 입는. 그거 안 입으면 안 돼요? 뭐 보통 그걸 입죠. 근데 다른 속옷을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속옷 입으면 웃기죠. 왜냐면 아니, 그 속옷이 근데 보이진 않잖아. 내가 뭘 입었는지. 근데 그 한 내무실에 뭐 열몇 명이 있는데 옷을 갈아입고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응. 근데 쟤는 다른 속옷 입고 있으면 딱 보이잖아요. 뭐야 너?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빨래를 해서 빨래줄에 같이 걸어놓거든요. 근데 누구 팬티인지 어떻게 알아? 이름을 써놨어. 매직으로. 성재 팬티. 이렇게 크게. 네? 엉덩이 부분에 큰데 성재 이렇게 아, 고무줄 부분에 써놓는 아. 편이고 근데 꽤 크게 써놔야 되는 게 안 그러면 지워져요? 훔쳐가요 훔쳐가서 입어요 왜 훔쳐가요? 없어서 없어지는 사람들은 제 보급 숫자가 필요하니까 아. 놀랍게 그러니까 안 믿기잖아요 남이 입던 걸 왜 입어? 라고 하지만 군대에 있으면 훔쳐가서 입어요
양말도 훔쳐갑니다. 그러면은 훔침 당한 사람은 노팬티? 하나 있진 않아요. 적어지죠. 수량이 적어지죠. 아, 자주 빨아서 로테이션을 네. 빨리빨리 돌려야겠네요. 짬이 모자란 사람은 그러니까 네. 매일 빨아야 되는 거죠. 아, 손빨래요? 처음엔 손빨래. 아.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세탁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보통 그 속옷이나 양말은 손빨래를 기본으로 해야 됐었어요. 네. 아. 네, 그리고 재밌다. 손빨래. 재밌다고요? 총 몇 장 나와요? 그 하루에 하나씩을 7장 정도는 나오나요? 아, 아니요. 3장?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장?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시절이랑 지금이랑은 좀 다르죠. 댓글 좀 올려주세요. 요즘 몇 장 줘요, 팬티? 궁금하다. 한 3장 주지 않을까? 서너 장이었던 것 같은데. 군대 간 친구들한테 물어봐. 그러게 물어봐야겠다. 왜냐면 네. 모자를 7장이었으면 하나 훔쳐가도 그렇게 신경 안 썼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서너 장이니까 신경을 썼을 그쵸? 것 같아요. 갑자기 3장에서 2장 되는 거니까. 예. 아, 2장은 좀 너무 그 얄팍하네요. 2장이면 네. 하나는 내일 입어야 되고 하나는 잘 때 입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빨래해야 되네, 무조건. 네. 네. 그래서 만약 습한 날이면 안 말랐으면 어떡하냐. 빨았는데. 입어야죠. 그냥 입어야죠. 2장 남았는데 한 장 또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 한 그러니까, 4장 정도는 줘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짝만하게 써놔야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훔쳐가서 입었을 때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세 장이란 얘기가 많대요. 아, 이거 훔쳐가면 안 매번 되죠. 다 다른가 보다. 세 장이면은 서너 장. 그러니까 이게 석 장이면은 그 엄청난 압박감이에요. 하나 훔쳐가면 두 장이면. 진짜 하루 걸로 알아요, 하루에요. 내일 반드시 말라야 돼요. 내일 입을게. 빨래 거기서. 깜빡하고 안 빨았으면 대참사. 네. 오늘 그리고 잘 때도 하나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 이제 노팬티 되는 수익이 있겠네. 그래서 이제 뭐 양말이나 이런 거를 또 이등병이나 그런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 것도 막 보살피고 막 이런 할 잡일들이 많기 때문에 양말이나 속옷을 제대로 못 빨아서 그냥 며칠 입는 경우들도 많고 너무 웃기다. 그러면 이제 냄새도 나고 뭐 그런 시기가 있는 거죠. 자, 슬픈 얘기입니다. 아무튼 인기 보급품은 슬리퍼 드로즈 팬티, 기능성 러닝, 신형 운동화, 하절기 운동복과 전투화. 최악의 보급품은 수통, 방탄복, 매트리스, 우이, 안면 마스크, 베레모 등입니다. 수통은 보통 그 한국전쟁 시기, 6.25 전쟁 때 쓰던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예. 수통이 보여요? 수통이나 뭐 반합, 예? 수통이 물통. 예. 우이는 이제 판초우이라 그래가지고. 뒤집어 쓰는 우인데 냄새가 많이 나겠다. 물 냄새. 지옥의 냄새가 나요. 네. 물 썩은 내가 나요. 고생 많으셨어요. 예? 고생 많으셨어요. 팬티 뭐. 빨아 입으시느라. 자, 5번 문제 나갑니다. 자, 이번 문제는 옛날 노래 가사 퀴즈입니다. 김재철 님이 출제해 주셨습니다. 수분 크림 세트 보내드리고요. 지난 10월 25일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한 독도의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노래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 노래가 처음 나온 건 1982년이었는데 그 사이에 지리적 정보가 바뀜으로써 2012년에 현재 버전으로 개사가 됐습니다. 현재 버전 독도는 우리 땅 3절을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바뀐 가사를 맞춰주세요. 객관식이고요. 노래 나갑니다. 오징어 꼴뚜기 대구 주민등록 최종덕 이장 김성도 시끄만 평방미터 799-805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그렇죠. 어릴 때 이거는 이제 외우고 다녔죠.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 외우고 다녔는데 뭐 암살 퀴즈라고 하기에는 모를만해요. 예, 뭐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3절을? 네, 한번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식입니다. 1번 홍합 따개비, 2번 전복 해파리, 3번 성게 미더덕, 4번 홍어 우뭇가사리, 5번 해삼 쭈꾸미. 근데 저는 3절이 있다는 것도 오늘 알았거든요. 사실 애국가 3절도 힘든 건데, 네. 그죠? 예. 난 독도는 우리 땅 이건 알았지만 1절도 몰라. 저도 1절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오징어 꿀뚜기 태구 홍합 따개비 이것도 괜찮고 오징어 꿀뚜기 태구 성게미 더덕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가 이거 어떤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대구에 대한 뭔가 오징어 꼴뚜기 대구 해삼 쭈꾸미 예전에는 이제 원래 가사가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 이거였거든요. 아. 근데 이제 예전과 생태계가 그동안 변하면서 이제 환경 변화가 있어서 대신에 이것들을 넣었어요. 그럴까? 오징어 꼴뚜기 뭔가 그 다음에 해삼 쭈꾸미가 어울리지 않아? 뭔가 오징어 꼴뚜기 대구까지는 맞는데 그때는 대구 명태 거북이였는데 대구 홍어 우뭇가사리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우뭇가사리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대구 오징어 꼴뚜기 대구 중국 대구가 뭐가 유명하지? 그러니까 대구가 아니라 독도죠. 그러니까 대구는 응? 생선이고 생선 대구. 예. 아, 그 대구. 그렇죠. 독도에는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가 있어서 독도에 그런 게 있다라는 노래를 한 건데 이제 지금은 명태 거북이가 그쪽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모모 모모모 이렇게 간 거죠. 해삼 쭈꾸미 한번 가볼까? 그럴까? 나도 뭔가 5번 같아 언니. 그치? 오징어 꼴뚜기가 나와서 뭔가 쭈꾸미가 나올 것 같기도 해. 근데 뭔가 난 따개비가 뭔지도 모르고. 따개비? 너 알아? 따개비 모르겠어요. 그 막 돌에 붙어 있는 건가? 그렇죠. 아 그 뽕뽕뽕뽕. 그렇죠. 아 따개비인가? 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안주로 괜찮습니다. 해삼 쭈꾸미인데 아, 성게 미, 아, 미더덕은 근데 안주가 아니, 그러니까 뭐 두 개가 다 괜찮다라기보다는 어쨌든 하나는 안주로 훌륭합니다. 훌륭한 게 너무 많은데 메뉴판에 쭈꾸미 볶음도 있을 수 있는 것들 전 일단 전복을 너무 좋아해서 진짜 막 전복 구이 뭐 전복 버터 구이 막 이런 것도 진짜 너무 맛있고 전복 죽도 좋아하고 전복 비빔밥도 좋아해요. 기가 막히죠. 그 전복을 구워 먹어도 맛있고 그냥 전복은 다 맛있단 말이야. 전복 그렇죠. 내장죽 이런 것도 기가 막히거든요. 전복은 그래서 보통 원산지 어디 써 있죠? 글쎄요. 몰라요. 전복. 제주도. 저는 전복을 제주도에서 제일 맞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번 주에 안주로 해삼을 먹었거든요. 해삼? 네. 해삼? 언니 해삼 먹어요? 요즘에 좀 먹게 됐어. 아 진짜 언니 우리 전복 해파리 가보자. 아 그래 그래. 전복 해파리 같아. 오징어 꼴뚜기 대구 전복 해파리. 성게 미더덕은 안주로 뭐 어디서 먹나요? 미더덕만 먹진 않고 약간 그렇죠. 아구찜 안에 있는 미더덕 이런 그렇죠. 거를 먹지. 그래서 탁 터뜨리면 집 치락. 아 성게는 성게 미역국. 성게알. 성게알. 성게 비빔밥. 성게 비빔밥. 아, 성게 먹고 싶다. 맛있지. 그다음에 침 삼킨 소리 들렸는데 어디서? 아 나야 나야 나야. 아 들렸어? 그다음에 홍합 홍합탕. 아 맛있죠. 시원하죠. 칼칼하고. 예, 시원하죠. 2번 같아요. 전복 해파리 같아요. 2번 같아요. 대구 전복 해파리. 2번 해삼 해파리. 맞나 봐 맞나 봐. 자. 해파리 1번이. 아. 전복 쭈꾸미 아 해파리 전복 힌트. 해파리 힌트 아 힌트 하나 더 있구나 네 히읗이 들어갑니다 전복 해파리 진짜 머리가 아 이건 3번 빼고 다 한 거잖아 그러니까 3, 4번은 이미 저희가 X를 쳐놨어요 네네 다른 힌트 주시면 안 돼요? 아니 한 번 더 하고 그래 그러면 2번 2번 전복 해파리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 믿고 해삼 쭈꾸미 한 번 좋았어 500원 걸고 한 번만 해보시고 1번 가볼까? 딱이지? 100원? 아, 100원 100원 아 홍합 따개비 안 주면 기본적으로 홍합부터 시키지 않나요? 홍합탕부터? 깔아놔야잖아요 너무 좋은 것만 홍합탕 잘 다른...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비려요 안 그러면 홍합이 아, 다들 좋은 것만 먹었네 아 그렇다기보단 아 그런가요? 아, 저랑 약간 안주 스타일이 좀 안 맞네요.
나 갑자기 닭강정. 기본적으로 서비스로 깔아주는 데도 있고 홍합탕은. 그런 거에 전복이 그냥 기본으로 회시키면 나오지 않나요 옆에? 그 계산을 거의 안 하고 드셨구만. 전복을 무슨 기본으로 줘요? 아니 기본으로 준다기보다 회시키면은 전복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하나 정도 이렇게 하나를 4등분해서 정도 나오지 않나요? 해산물 모든 해산물 시키면 나와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아 너무 아쉽다. 이걸 못 맞추다니. 아 먹고 싶다 근데. 자 뭐 하여튼 이거는 맞추기 어렵죠. 예,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좀 더 좋은 힌트가 있었어야 되는데. 히읗이 들어갑니다. 독도에 가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복을 일부러 좀 제껴드리려고. 전복 보통 어디서 나죠? 그래서 제주도나 뭐 보통 전남 이런 쪽에서 많이 먹는 거니까 그런 거였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예인 씨 덕에, 예인 씨 덕이 아니죠. 예인 씨의 알코올 덕에 꽤나 많이 맞췄습니다. 오늘 다섯 문제에서 3,600원 정리이 됐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갑자기 아 속이 너무 안 좋은데 닭강정이 너무 먹고 싶네 갑자기. 그럼 속이 이제 괜찮으신 거야? 좀 그래도 내려갔나 보다 언니. 안주하니까 갑자기 닭강정이 먹고 싶어. 잠시. 이거 베개 하나 드리고 우리가 같이 똑같은 가. 거? 응, 응 똑같아. 됐다. 정보 듣고 싶습니다. 해성재텐 더잡 퀴즈쇼. 자 오늘 유지혜 씨, 정예인 씨 두 분이 다섯 문제 3,600원 적립했습니다. 자 오늘 난이도와 관계없이 정예인 씨가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니까 네, 아주 좋았어요. 두 분이 분담을 그래도 잘하게 되네요. 오늘은 그래도 둘 다 괜찮았죠? 맞아요. 네. 짠. 그렇다고 뭐 퍼펙트 게임이 나온 건 아니고. 아, 네. 그렇죠. 좀 다 아쉽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네. 자 유지혜 씨, 정예인 씨가 풀어보면 좋을 잡다한 퀴즈, 다양한 문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문제 채택되면 선물로 수분 크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끝인사 해주세요. 소중합니다. 얀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언니? 이거 안주 얘기해서 그렇다니까? 요즘은 라면이 부대찌개 이렇게 먹고 싶어. 부대찌개? 부대찌개 맛있지. 부대찌개. 의정부 부대찌개. 미쳤다. 의정부를 가서 먹어야 돼. 맞아요. 제가 최근에 석화를 먹었는데. 굴? 굴? 네. 생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디서 먹었어? 용산 쪽에서 먹었는데. 나중에 갑시다. 그럼 베디 같이 가실래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요. 불이 이만 거의 이만한데 손바닥 구멍에 있다. 너무 또 맛있었어요. 불은 맛있지. 불 좋아해. 굴은 이제 나는 말미잘 빼고 해산물 다 먹는 거. 그래. 모험하는 기분으로 먹어야 되긴 해. 굴은. 먹고 다음날 다다음날 괜찮나? 그치 저도 좀 불안하긴 했어요. 왜요? 탈날까봐. 노로바이러스 걸릴까봐. 그게 다음날 무슨 스케줄 있거나 그러면 먹으면 안 되고. 난 굴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맛있지. 맞아. 굴. 저는 물에 빠진 굴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석화나. 석화 맛있어. 난 차라리 구이나. 굴구이 맛있어. 구이랑 전이랑 그 막 이렇게 익힌 굴 싫어. 무조건 생굴. 굴 튀김도 진짜 맛있어. 싫어. 저는 미역국에 들어가는 굴 이런 게 제일 싫어요. 난 그것도 맛있는 것 같아. 굴은 생이 짱인 것 같아. 근데 굴은 딱 콧물스러운 굴을 먹어야 돼. 갑자기 굴이 싫어졌어요. 익힌 콧물은 더 싫지 않아? 익히면 차라리 뭔가 좀 나. 익히면
콧물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근데 콧물 익혀 먹는 게 더 이상하지. 그런 콧물이 아니에요. 어쨌든. 아, 꿀 맛있지. 딱 이렇게 소스 올려가지고 이렇게 꼬르륵 먹는 거. 사진 찍으실래요? 올린거 먹다가 나도 그 얘기 있었네. 양면 잔반이? 양면 잔반이? 어! 네! 어? 리버시블이라고 그러나? 리버서블. 리버서블? 시블리버시블? 리버서블. 괜찮아, 영어잖아. 시블. 응? 그래. 리버시블. 영어니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저희 그냥 나란히 서 드시면 하나, 둘. 목이 매여. 하나, 둘, 셋. 사진 찍을까? 하나만 찍을게.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자 예쁘게 쓸게요. 안 돼, 잘 쓸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진짜 목 좀 푸셔. 소화제 먹고. 손도 따고. 아, 저거 선물. 챙겼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생방이지? 퇴근을 생각해 아니라 또 생록방을 생각을 했지. 자, 이번 주에는 중기회가 전북 포항. 아침 중계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가 되게 그래서 이거 먹고 하려는데 자꾸 손으로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바꿔? 집에 스팀이랑 이거 어디에? 이거 가방인데. 인더스리가는 에스프레소 100. 그냥 에스프레소 10이지. 요청이 왔는데 할 수 있는 게 거의 하나밖에 없어. 메일 주소가 뭐야? 도르트문트랑 바이언. 데어 클라시카. 시간대가 좀 안 좋아요. 2시 반이어서. 11월 4일. 그리고는 좀 K리그가 막바지에 좀 많이 있어서. 광주 경기? 광주 경기가 있던가? 잠깐. 어, 대구 광주 있네요. 11월 11일. 광주에서는 아니고. 수원 강원은 12월 2일이던가? 그게 이제 아마 그날 만약에 그 지옥의 멸망전이 되면, 그러니까 뭐 그 전에 결정이 되지 않고 그날 결정이 되는 날이면
할 겁니다. 와, 어쩌다가. 무슨 중국에서 무슨 뭐가 또 나왔다 그러지 않았나? 바이러스요? 어, 마스크 쓰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기사가 나왔던데? 바이러스가 아닌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맞다, 독감 주사 맞아야 되는 건가? 원래 어린이 청소년들이 취약한 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인데 최근에 성인 환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겠어. 혹시 모르. 1년 전 오늘 코로나 걸렸었는데. 그래? 그건 뭐야? 오미크론이야? 아니, 오미크론 전이었어요. 그냥 어떤 변종까지는 아니었고.
요즘 그 옐로스톤이라는 미드 재밌습니다. 티빙에서 볼 수 있어요. 시즌 5가 나왔어요. 또 뭐가 재밌더라? 몬타나주에 있는 어떤 목장을 해서 대대로 이제 목장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거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되게 리얼해가지고 재밌어. 서부극은 서부극이라기보다 현대 서부극이라고 해야 되지. 웃긴 게 있었는데. 아 이선균 잠. 이선균 씨 나온 잠. 영화. 그리고 언컷 잼스 그거 보라는 거 보고 그럴까요? 가겠습니다. 됐습니다.